저희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저와 누나는 각자 친구들과 함께 학교와 가까운 집까지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향하던 누나는 갈림길에서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걷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폭이 좁고 얕은 도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온통 하얀 소복을 입은 어떤 할머니가 도랑물에 얼굴을 푹 담근 채로 엎드려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목격한 그 충격적인 모습에 누나는 겁에 질린 얼굴로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집에 오는 길에 도랑에 얼굴이 박힌 채로 죽어있는 어떤 할머니를 봤다며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그냥 와버렸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어린 마음에 너무 겁이 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혼자 도랑으로 가봤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신고를 한 건지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누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장난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누나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자주 왕래하는 이모네 가족들이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모의 가족들 중에는 우리 또래의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는 평소 가위에 잘 눌리고 귀신을 본다거나 환청 같은 것에 자주 시달리곤 했습니다. 저와 저희 누나는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을 금세 잊고는 친척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이모네 가족들이 또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친척 누나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다녀갔다가 또랑에서 웬 할머니를 봤다는 겁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얼굴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로 친척 누나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누나가 그 할머니를 봤던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질 않았는데 친척 누나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저와 누나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 누나와 친척 누나가 본 할머니는 뭐였을까요?